이번에는요. 자, 야채 씻었어요. 이제 우리 아까 오므라이스 카레, 오므라이스 커리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맛있게 생기게 고구마는 이렇게 껍질채 썰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채 썰면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있는지 모릅니다. 고구마를 원래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고구마가 되게 달달하면서 맛있는데 심지어 칼로리도 낮고 저절로 엄청 많이 먹게 됐으니까 엄청 많이 먹었어요, 고구마를. 아, 보기만 해도 먹고 싶어. 끝에 끄트머리를 그냥 두 번 드시고요. 계란도 예쁘게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계란이나 이런 부드러운 것들이 썰기 되게 힘들어요. 자, 계란도 썰었습니다. 자, 야채는 이제 이렇게 물로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키친타올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요. 이제 이걸 깔아서 좀 물기를 좀 쫙 빼주세요. 말려주세요. 진짜 이거 하니까 요리 프로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꼭 야채를 굳이 사서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냉장고에 있는 아무 야채나 상추나 이런 거 꺼내셔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물기 뺀 채소를 옆으로 좀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집에서 간단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제가 사용할 것이 이제 레몬. 이제 레몬을요, 즙을 낼 거예요. 자, 이렇게 반 썰으셔서요. 보통 즙을 내죠. 자, 그럼 여기 레몬 즙이고요. 여기에 이제 꿀을 좀 넣을 거예요. 꿀을 좀 넣을 건데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꿀 좀 한 스푼 정도. 자, 이거를 적당히 이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기에 플레인 요거트죠. 플레인 요거트. 이런 건 다름 좋은 거야. 그냥 마음 좋은 거야. 좋은 거니까 팍팍 쓰시면 돼요. 예. 정말 맛있어 보인다.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접시에 예쁘게 담아볼게요. 좀 더 잘라서 찢어서. 야채는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얘를 깔아보겠습니다. 툭툭툭. 계란도 올리고. 자, 그러면은 드레싱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드레싱은요, 원하시는 만큼 뿌려드시면 돼요. 아몬드를 툭툭툭툭, 살살 툭툭툭툭. 이러면 샐러드 완성입니다. 요거트 드레싱. 자.